고대 글이 벽을 뒤덮고 있다. 겨우 읽을 수 있다. 고대... 그런 건데 읽을 수 있나? 인간과 괴물의 전쟁.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두려워할 게 없었던 듯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 위력은 주변의 괴물들의 영혼마저 집어삼킬 정도였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단 한 명의 인간의 영혼의 위력과 맞먹었다. 장난하게 강했나 보네? 인간이 그렇게 강할 수가 있나? 모든 인간에겐 약점이 있다. 모순적이게도 그것들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존재할 수 있다. 인간에게도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까?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 된다. 두 개의 영혼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기묘하게 생긴 생물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뭔가 매우 불편하다. 깜짝아. 와, 이게 뭐야? 어두워, 무서워. 아, 됐다. 이것도 왠지 그닥 좋지 않은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것 같았어. 잠깐만. 언다이씨 말로 합시다. 잠깐만. 이런 거 반칙적이지 않아요? 너무 반칙 아닌가 이런 거? 위험해. 이거 한 방에 맞으면 바로 죽다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빨리 가. 살았다. 산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하나도 안 맞고 다 왔다. 나이씨,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히 나쁜 짓도 안 했고요. 도망가지 마. 지금 아까 전에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죽인 건 아닐 텐데. 설마 죽였을 리가. 잠깐만. 어디 있어? 조사가 안 돼. 그럼 나갈 수밖에 없나? 나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렇게 가기엔 좀 그런. 다행이다. 살아 있었어. 이야, 방금 봤어? 언다인이 날 만졌어. 그 전에 괜찮아? 눈이 파인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다신 얼굴을 씻지 않을래. 이야, 너 눈이 나빴네. 아니, 운이 나쁜 건 그쪽이 아닐까? 네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더라면. 요우, 걱정하지 마. 다시 언다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네가 튼튼해서 알기다. 세이브다. 언젠간 쥐가 신비한 크리스탈에서 치즈를 꺼내갈 것을 알기에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크리스탈? 크리스탈인가? 치즈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법의 크리스탈이 자라나 있다. 치즈가 오래된다고 크리스탈이 자라나? 치즈가 탁자에 눌러붙었다. 찍찍찍찍. 그렇구나. 샌즈, 나 무서웠어요 형님. 망원경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 이 최고급 망원경을 이용하는데 보통은 5만 골드가 들어야 하는데. 5만 골드? 1시, 100, 1000만, 5만 맞죠? 하지만 넌 내 지인이니까 공짜로 써도 돼. 정말 그렇게 했다가 또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어때? 뭐 할게. 모처럼이니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빨개? 아무것도 없는데? 이봐! 만족스럽지 않았나? 걱정하지 말라고. 전부 다 환불해줄게. 돈은 어차피 안 냈어. 상자는... 아직은 됐나? 요! 별이란 게 뭐야? 만질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죽일 수 있는 거야? 혹시 네가 별이야? 아니야, 난 별이 아니야. 되게 아름다운 곳이네. 나 눈이 이상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그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일이 좀 생겨서 잠깐 게임을 껐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저 파피루스랑 센지가 추가되어 있네요. 저거는 친구가 됐다는 표시일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녹화를 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현재 이 녹화본을 찍는 시간이 새벽 6시쯤이어서 진짜 완전히 한밤중이어서 이제 곧 아침이 되긴 하지만 뭐 그쯤이어서 이번 파트나 지금 녹화본은 아니면 지금 녹화본이랑 이제 다음 파트쯤 다음이나 다다음 파트쯤까진 목소리를 좀 낮게 해서 실황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번 파트에선 여기에 막 와서 끝났었죠? 아, 저번 파트는 아니구나. 저번 녹화본에선. 그럼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두 곳인데 여기부터 가볼까? 놀라는 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어! 아! 여기구나.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랑 상자가 있네. 상자. 이것은 펀치카드를 담은 상자다. 지금은 비어있다. 펀치카드? 펀치카드가 뭐야? 고대 글자 위에 21가지의 다른 맛도 다른 맛의 목록이 칠해져 있다. 아이스크림이 맛일까? 여! 상점을 옮겼는데도 여전히 손님이 없네. 옮기면 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실금, 다행히도 방법을 생각해냈어. 네, 나보고 사라는 거야? 펀치카드야. 펀치카드?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상자에서 펀치카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어. 카드를 3개 가지고 있으면 공지 아이스크림 하나와 교환할 수 있지. 허. 이렇게 하면 분명 고객들이 돌아올 거야. 확실히 좋은 정책이긴 하다. 나이스크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운 크림이야. 하나에 얼마였지? 25골드. 저번에가 15골드였나 하지 않았나? 25골드라. 지금 넣어둘 만한 장소가 그닥 없는데. 나이스크림이니 하나 있으니까 아직은 됐어. 그렇다면 말이지. 네 친구들한테 전해. 축축하고 깊은 동굴 속에서 누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다고. 왠지 그 말만 들으면 되게 수상해 보인다. 어쨌든 고마워. 지금으로써 회복할 아이템은 꽤 있으니까. 잠깐만. 물품이? 남자다운 두건 같은 걸 일단 넣어둘까? 어차피 이 발레복을 입은 상태로 들키는 게 더 뭐라고 할까, 저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으니까요. 파피루스한테 맞아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달라질까 싶기도 한데 뭐 괜찮겠지. 나머지는 전부 다 회복 아이템이네요. 뭐 저는 어차피 데미지를 많이 먹을 테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하긴 합니다만. 어! 안녕! 어? 어? 응? 응? 어? 응? 응? 뭐하고 있는 거지? 어... 여기가 아닌가? 달리 갈 만한 곳이 있나? 아, 여기 아래 갈 수 있구나. 깜짝이야. 허, 여기 되게 아름답다. 동굴 속에 이런 곳이 있다니. 허, 당신은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다. 아니면 빌 소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진 않긴 한데 빌 소원이라니? 당신은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다.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바보 같은 거야. 소원이라는 게 그건가? 뭐 별을 보면은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어, 깜짝. 소리 지르면 안 된다니까. 워슈아. 아, 워슈아구나. 워슈아는 씻기 하면 되니까. 기뻐 뛰어다닌다. 슬슬 이거 피하는 것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우와. 우와. 먹어 먹어 먹어. 됐다. 아, 못 먹었어. 한 번 더. 뛰어다닌다. 이번엔 먹어야 돼. 이번엔 먹어. 이번엔 먹어. 이거다. 오케이. 됐다. 힘들다. 자비. 살려주는 것도 역시 꽤 고생이 크네요. 여기선? 여기도 갈 길이 많네. 어, 깜짝아. 따르릉. 아, 파피루스다. 안녕, 파피루스야. 내가 오세간에 물어본 거 기억나? 어, 글쎄. 그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라니까. 어, 나도 들었어. 걔 의견으로 너는 무지 살인자스럽대. 나에 대한 인상이 난폭하게 그렇게 들리나 보네. 그런데 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도 알 테지만 네가 말했던 옷을 걔한테 말해줬었거든. 바로 지저분한 발레복.
왜냐면 나도 눈치챘거든. 너라면. 그런 의심스러운 질문을 받곤 당연히 분명 옷을 갈아입었을 거라고. 그건... 넌 정말 똑똑한 놈이야. 이게 너도 안전하고 나도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이지. 그거는... 배신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모두와 친구가 되는 것이 쉽다. 이거 갈아입는 편이 나으려나? 여기에 가는 걸로 전화가 온 거 보니까 여기 쪽이 이벤트가 진행된 쪽 같은데. 그럼 한번 여기로도 한번 가보자. 여기로도 한 번. 와, 깜짝아. 우와, 나왔다. 이 사람 성가시단 말이야. 내쫓기 하면 안 되나? 배틀에서 패턴이 두 개쯤 있다던가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법 하기도 한데, 한번 내쫓기 한번 해볼까? 아, 근데 내쫓기 하면 그닥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몸자랑. 이 사람은 무섭단 말이야, 너무. 아! 우와. 이 사람 너무 무서워. 데미지가 늘어나니까. 세 배로 힘을 주었다. 그래서 이 다음이, 맞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걸로 끝나니까. 저 사람의 데미지를 전부 먹는다면 한 판에 9 데미지를 먹는구나. 너무 먹는데? 에? 한 켤레에 발레 신발이 있다. 발레 신발? 발레 신발 얻었다. 발레 신발. 이거 옷인가? 옷이었으면 좋겠다. 어디 보자. 정보. 아, 무기구나. 이 중고 신발은 매우 위협적인 인상을 준다. 무기는 그닥 필요 없긴 한데, 사용해둘까? 다른 거를, 옷을 다른 걸 입는 게 나을까? 발레용 말고. 근데 이대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하지? 어차피 지금으로서 다른 옷이라고 해도 두 건밖에 없고, 두 건이 방어력이 더 떨어지니까 게임 오버가 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언다인 씨와 전투를 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해두는 편이 아마 그런 쪽으로도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어차피 언다인 씨와는 언젠가는 싸우게 될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뭐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거기 북군까지 되돌아갑시다. 뭐 타면은 지금 회복 아이템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지만. 갑시다. 여기 앞으로 가면 언다인 씨가 또 가로막고 있는. 아, 깜짝아. 아, 몰드스머리구나. 여기서도 몰드스머리 그러고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번쯤이었나? 한번 세이브를 하러 되돌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지나가다 대화를 들었다. 그런 말 마. 나 정말 안 웃을 테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소원을 알려달라든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영혼을 취하는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 와, 딱 봐도 이벤트 나올 것 같죠? 여기서 언다인 씨와 만나게 되는 것 같다. 왠지 대면하게 되는. 나 안 움직여줘. 안 움직여줘. 이봐, 거기. 네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챘어. 난 양파상. 양파상이라고 해, 임마. 얼굴 되게 풍부하시네요. 표정이.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워터폴 관광 중이구나. 정말 훌륭한 곳이지. 정말 마음에 들 거야. 맞아, 동감이야. 여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인격이 두 개 있는 건가? 뭐지?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나 항상 앉아만 있어야 돼. 하지만 이봐, 괜찮아. 도시적으로 가는 것보단 낫지. 바글바글한 수족관 안에서 사는 것보단. 수족관 같은 것도 있긴 있구나.
내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세계에서도 동족끼리 그렇게 좀 차별하고 그런 게 있는 걸까? 근데 그 수족관은 어제 꽉 찼거든. 아, 이제 꽉 찼거든.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괜찮아 임마. 언다인이 모든 걸 고쳐줄 거야 임마. 난 여기를 빠져나가서 바다에 살 거라고 임마. 바다라는 것도 존재하긴 하는구나. 이봐 저기, 저기가 이 방의 끝이야. 나중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 워터볼에서 순간적으로 무슨 사람이지 싶었는데, 무슨 괴물이지 싶었는데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좋은 괴물. 세이브 있으면 좋겠... 아 깜짝아. 샤이렌! 샤이렌은 구석에 숨어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당신과 마주친 것 같다. 에? 샤이렌...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저거 눈인가? 옆모습인가? 일단 살펴보기. 우와 어떻게 커? 음치다. 자신이 끔찍한 노래를 부르기엔 너무 부끄러움이 많다. 후...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건가? 패턴 뭐야? 패턴 뭐야? 패턴은 그래도 쉽다. 아주 작게 흥얼거린다. 그러면 같이 흥얼거리면 될까? 아니면 미소 짓는다던가? 같이 흥얼거려볼까? 당신은 펑크 음을 흥얼댔다. 사이렌은 당신의 멜로디를 따랐다. 시레 시레 미미 시미 시미 오. 우와. 멜로디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맞았어. 함께 부르니 훨씬 더 편안한 것 같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저거 머리였구나. 눈이 아니라 머릿결이 옆으로 그렇게 쏠린 거였구나. 북쪽방은 위대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 북쪽방. 이 위력에는 맞설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인간은 괴물의 영혼을 취할 수 없었다. 괴물이 죽으면 그 영혼은 사라진다. 살아있는 몬스터로부터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선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저번에 그 초반에 토리엘씨를 실수로 죽였을 때도 그 하트가 부서지는 게 보였죠? 그게 아마 영혼이었나? 예외가 하나 있는데 보스몬스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괴물들의 영혼이다. 보스몬스터의 영혼은 죽은 뒤로도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아주 잠시 동안이겠지만 인간은 이 영혼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보스몬스터라는 걸 쓰러뜨리게 된다면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해서 뭐 레벨업 하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까요? 저는 현재로서는 뭐 죽이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에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유령의 노래가 길에 울려 퍼져 같이 부르지 않을래? 처음 8번은 괜찮아. 그럼 8번을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디 보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화살표대로 치면 되나? 가운데 왼쪽 아래 오른쪽 위 피아노가 있다. 연주해보겠습니까? 예스. 엑스를 눌러서 시작하면 되나? 아래? 아니었나? 예스. 연속으로 따라닥 쳐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치면 되는 거지? 피아노가 있다. 연주하겠습니까? 처음 8번은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 이후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나? 동시에 키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닌가? 이 동그라미는 그냥 Z키만 누르면 되는데 이 화살표 같은 거는 Z키랑 이거를 같이 누르면 되는 것 같으니까. 에? 이거 어디서 악보를 가져와야 되나? 지금은 가는 게 아닌가? 잠깐 그러면 앞으로 좀 나가볼게요. 저거는 지금으로선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석상이 있다. 석상 발 아래쪽에는 물기가 마른 것 같다. 이거는 무슨 석상이지?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금으로선 가는 게 아닌가? 하나 가져가세요. 하나? 우산을 가져갑니까? 가져갈까?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이걸로 저 석상한테 씌워주면 될까? 씌워주자. 당신은 우산을 석상 위에 올려두었다.
석상 안쪽에서 오르골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이건가? 이 노래를 저 피아노에서 연주하라는 걸까? 왜 음정을 모르겠는데? 흘러나오고 있다. 띵띵띵띵 띵띵 이걸 듣고 그대로 연주하라는 건 아닐 테고 역시 그런 건 역시 아닐 테고 우산은 여기 앞에서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우와! 에, 가져갈까? 가져가자 하나 더 가져가도 되나? 이거 가져가면 저쪽에서는 사라져 있다던가 그런 걸까? 아 그대로 있구나 됐다 그러면 두 개 가져갔다고 해서 혼나진 않겠지? 괜찮겠지? 갑시다 룰루룰루루 우우 아! 요! 뭐하고 있어? 요! 우산을 갖고 있는 거야? 끝내주는데? 응 같이 가자 가자! 아 귀여워 이 녀석도 꽤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걸까 같이? 가능하면 같이 쭉 다니면 좋겠는데 와 언다이는 너무 쿨해 나쁜 녀석들을 때려눕히고 잘 때려치지 않지 내가 인간이었다면 침대에 매일 밤 지렸을 거야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때려눕히러 올 테니까 하하 허허? 하하가 아니야 난 정말 무섭단 말이야 그런 건 어? 요 그래서 언젠 말이야 꽃을 돌보는 학교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 어 드림워시라고 불러야 하는 왕은 꽃들을 기부해주셨고 말이야 드림워시는 이 세계의 왕이죠? 그리고 학교에 오셔서 책임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하셨어 그래서 생각난 건데 요! 만약 언다인 학교 오면 얼마나 멋질까? 어 그런 외모의 학교에 그런 걸 가르치러 온다는 건 좀 안 어울리기도 하는데 언다인이라면 모든 선생님들을 다 때려눕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때려눕히는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을 때려눕히거나 하진 않겠다. 너무 쿨해서 무관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거든. 나는 다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말이지. 저기가 성인가? 야, 먼저 가지 마. 같이 가. 요! 요! 뭐하고 있어? 가자. 이 구도 좋네? 되게 환상적이어서 좋다. 돌아왔다. 우산을 돌려놓습니까? 돌려놓을까? 또 안 돌려놓으면 또 도둑놈이란 소리 들을지도 모르고요. 요! 이 절벽은 너무 가파른데? 그러네. 너 언다인 보고 싶어 하는 거 맞지? 보고 싶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내 옷감 위로 올라가 에 괜찮아? 요 먼저 가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항상 길을 찾아내니까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위에서 끌어주면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세이브다 살겠다 저 멀리 오르골의 고요한 소리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그가 아직 울리고 있구나. 우리의 힘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했고 자비란 없었다. 자비란 없었다. 결국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태가 되었다. 힘을 합치는 인간들은 너무나 강력했고 우리 괴물들은 약했다. 하나의 영혼도 남지 못한 채로 수없이 많은 괴물들이 먼지를 버렸다. 전쟁이라는 것은 뭐가 됐든 정말 좋지 않구나. 나옵니다. 이건 나옵니다. 갑니다. 이건 딱 봐도 날 것 같죠? 나왔다. 나왔다. 그래도 이번 거는 아까 전보다 그래도 저번 거보단 그대로 그래도 낫다. 그래도 좀 쉽다. 오케이.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아, 가도 되는구나. 오케이. 와, 이거 기다렸다가. 오케이. 무서워. 언다인씨 무서워요. 여기가 아니구나. 와, 오케이.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
와. 여기 어디로 가면 되지? 기다렸다가. 오케이. 어디로 가면 돼?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면 되는 거지? 일단 가고 있습니다만. 야, 어디로 가면 되는지 모르겠어. 기다렸다가. 우와, 무서워. 와, 아, 와. 아, 맞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맞지 않는 게 역시 낫겠네. 우와. 데미지 먹기 싫어. 데미지 먹기 싫어. 언더인 씨 발소리 봐. 우와, 빨리 가, 빨리 가. 됐다. 아직 아니야. 우와. 빨리. 아, 그래도 좀 페이스가 늦어졌다. 오. 에? 막다른 길인데? 에? 나 이거 막힌 거 아니야? 언다인 씨? 언다인 씨? 우와. 절망이야. 아. 응?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오! 나 떨어졌구나. 그런 거지? 이거 아까 전에 걘가? 괜찮아? 자, 일어나. 체크라고? 좋은 이름이네. 내 이름은... 방금 그건 누구지? 아까 전에 그 아이인가 싶었는데 아닌가? 오, 깜짝아. 아, 이런 거구나. 쓰레기가 쌓여있다. 알아볼 수 없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다. 이거 내가 옷을 그대로 안 바꿔 입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래도 이건 이거대로 정규 루트 같기도 하니까. 이 폭포는 동굴의 천장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같다. 이따금 쓰레기 조각들이 흘러들어온다. 그리고 끝없는 심야 속으로 떨어진다. 무가치한 쓰레기의 끝없는 순환을 보며 당신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의지가 충만해져도 되는 걸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녹슨 자전거 위에 손을 얹었다. 경적에만 절망적인 빵빵 소리만 들린다. 아, 경적에선 절망적인 빵빵 소리만 난다. 오, 깜짝아. 그저 쓰레기다. 이건 뭐야? 데스크탑 컴퓨터다. 냉동고다. 상표도 없고 사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안에는 냉동건조 우주식량이 좀 남아있다. 가져가자. 우주식량. 우주식량은 뭐야 근데? 잠깐만. 우주식량. 식량. HP 21 회복. 아, 좋다. 오케이. 애니볼 때 쓰는 DVD 케이스가 있다. 여기도 그런 덕후가 있는 걸까? 모서리에 절망적인 손톱 자국이 나있다. 일반적인 훈련용 인형 같다. 때려보겠습니까? 아, 때리지 마. 당신은 설아의 눈을 잠깐 동안 들여다보았다. 훈련용 인형 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 깜짝아. 허허허. 나와 싸우기엔 너무 겁난 건가? 에? 난 인형 안에 사는 유령이다. 내 사촌도 인형 안에서 살았었지. 내가 오기 전까지는. 에? 네가 말을 걸었을 때 녀석은 근사한 대화를 할 줄 알았지. 하지만 네가 말했던 건 끔찍해. 충격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 말로 녀석은 놀라 인형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인간! 내가 네 영혼을 놀래켜 네 몸에서 쫓아주겠다. 화난 인형이 길을 막아섰다. 너무 뜬금없는 배틀 같긴 합니다만 뭐 싸웁니다.